C형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간세포가 손상되는 간질환을 말합니다. 성적 접촉에 의해서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통한 예방은 어렵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천대 길병원 소화기내과 신승각 교수입니다. 시형 간염은 시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간에 염증이 발생하고 간세포가 손상되는 간질환을 말합니다. 시형 간염 발생이 6개월 미만인 경우를 급성 시형 간염이라고 하며 감염 발생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 시형 간염이라고 합니다. 원인은 시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것인데 주로 감염자의 혈액을 통해 전염이 되고 오염된 주사바늘, 바늘, 침, 손톱깎이, 면도기, 칫솔, 문신, 피어싱 등에 의해서 전염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정액과 질액에 바이러스가 존재하므로 성적 접촉에 의해서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우선 급성 시형 간염은 증상이 경미해서 대부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의 환자에서 미열, 근육통, 피로감 등 감기 증상이나 오심, 구토, 식욕 부진, 복부 불쾌감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간염에 의한 고빌리루빈 혈증 발생이 된다면 소변색이 콜라색처럼 진하게 변하기도 하고 눈과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성 시형 간염의 한 70에서 80%는 만성 시형 간염으로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성 시형 간염 단계에서는 무증상인 경우가 많으며 일부 환자에서 피로감, 열감, 근육통, 소화불량, 우상복부 불쾌감, 황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형 간염의 진단은 혈액 검사를 통해서 시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가 양성으로 확인되고 시형 간염 바이러스를 직접 확인하는 검사 HCV RNA 검사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검사법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경우에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 당시에 만성 간염 단계인지 간 섬유화, 간경변증 또는 간암 등으로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복부 초음파 또는 CT 등의 영상학적 검사가 필요하며 최근에는 간 조직 검사를 꼭 하지 않더라도 간 섬유화 스캔 검사와 같은 비침 습적 방법을 사용해서 간 섬유화 또는 간경변증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형 간염 치료제의 급격한 발전으로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를 2, 3개월간만 복용하면 완치율이 거의 99%에 이릅니다. 따라서 시형 간염으로 진단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치료를 하실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시형 간염 바이러스가 완치된다고 하여도 이미 시형 간염을 치료하실 시점에 간경변증이 있거나 진행된 간 섬유화증이 있으신 경우에는 간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간암에 대한 정기적인 스크린 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시형 간염은 A형 간염, B형 간염과는 달리 아직까지 백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통한 예방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혈액, 체액 등을 통해서 시형 간염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개인 위생에 주의해야 합니다. 반드시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해야 하고 면도기나 칫솔, 손톱깎이 등으로 감염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개인용품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침을 맞거나 문신과 피어싱 등을 할 때에도 반드시 소독된 도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네, 이상 가천대 길병원 소화기내과 신승각 교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